엉뚱한 상상. 수상한 실험. 크레이지한 도전이 과학의 미래와 인류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기대하세요.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놀랍고도 수상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의 김태진입니다. 자, 오늘도 엉뚱한 비디오 안에 숨겨진 과학들 만나볼 준비가 되어 계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크레이지한 실험들 속에서 논리정연하게 과학을 이야기해주는 김희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요즘에 과학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과학 속에 빠져주는 곳에 함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중독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잠깐 게스트로 나오셨다가 고정 MC가 되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행복합니다. 아, 예. 네. 우리 희진쌤도 누가 봐도 진정한 크레이지 멤버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에 미쳐 계셨다는 거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 소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네 분의 과학 크리에이터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분이 아니라 1시간을 봐도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 1분 과학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에 미쳐 사는 남자 1분 과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일 동안? 네, 잘 지냈어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를 이제 크레이지한 멤버라고 소개하는데 네. 사실 그 김희진 선생님이 가장 크레이지예요. 미친 이게 과학에 미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과학에 미쳐 있다. 네, 과학에 미치는 사람. 오늘 저 점수 있어요. 아, 와. 네. 그 미친 게 좋게 미쳤다. 그리고 요즘에 이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활동 영역을 누가 봐도 넓혔습니다. 우리 도읍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에 대한 질문은 좀 얕지만 그 사랑은 깊은 크리에이터 도읍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헤어스타일도 되게 남달라지고 색깔도 찬란해지고 완전 연예인병 걸리셨다고. 제가 약간 지금 색깔이 투톤인데 예. 이 투톤이 된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진짜? 네, 나올 겁니다.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아, 이것도 콘텐츠일 수도 있구나. 네, 콘텐츠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워서 우리가 너무 이 친구 보고 싶었어요. 지식의 미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괴짜스러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제가 저번에 빠져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네. 이번 실험은 진짜 역대급으로 놀라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의 에이스예요. 에이스. 화끈한 크리에이터 빅민 안녕하세요. 빅민타. 안녕하세요. 언제나 색다른 실험과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 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민은 이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를 통해서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활동하면서? 제가 활동하면서 달라진 거라고는 하면은 역시 아무래도 희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예. 좀 아주 건강한 과학 지식을 많이 체득했다는 거. 들었어요, 1분 과학? 저도 아까 1분 과학님 말에 동의하는 게 약간 미치셨어요. 약간 미치도록 아름다우신. 물건이시네, 물건이시네. 그러니까, 예. 아무튼 저희들의 이런 화목한 분위기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냥 보지만 마시고 가장 재미있는 크리에이터의 비디오에 투표를 해주시면 우승자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꼴찌에게는 벌칙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오늘 투표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든쌤도 점수 산정에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MC 둘이서 10점, 10점이 있어서 네. 굉장히 뒤바뀔 수 있는 변수가 되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비디오 만나볼 순서를 정해야 될 텐데 역시나 오늘도 순서는 네 분의 소품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소품 나와라! 자, 오늘도 수상한 물체 네 개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탈수기인가? 네, 탈수기구나. 탈수기. 전기 탈수기. 탈수기이고 껍질이 안 까진 양파 그리고 포땡칩이 보이고 이거는 축구공이죠? 네. 네. 오케이. 자, 아무런 힌트도 주지 마시고 오직 김희진 쌤의 직감으로 네. 순서를 한번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양파 껍질. 이거는 누구의 비디오죠? 접니다. 도읍지. 네.
뭐예요? 양파? 껍질이 뭔가 키포인트 같은데? 약간 화학작용 이런 것도 좀... 양파를 깔 때 눈물을 안 흘리는 그런 건가? 어? 과연. 보시면 압니다. 오. 근데 요리는 아니라 했으니까. 두 번째가 탈수기는 누구 거예요? 저 겁니다. 아, 이분과. 탈수기. 예. 인류를 가장 많이 바꾼 발명품이 뭐냐 이럴 때 세탁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왜냐면,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매주 바뀌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네. 네, 세탁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예. 계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허. 아, 기대가 돼요. 축구공은 누구죠? 아, 갑니다. 핑민! 이번에는 네. 제 약간 운동신경을 보여드리면서 약간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 그 이상의 과학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빅민의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있어요? 이야, 저 어릴 때 체육부장이었어요. 이렇게 긴장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 빅민의 정말인데! 운동신경.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과자는 이제 마지막 우리 지식이 미나니. 네. 이건 뭐예요? 오늘 역대, 이게 그 역대급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라이트한 과학이지 않을까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주 강력한 화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도적 화력을 볼 수 있어요. 과자로요? 예. 이야, 다들 요거는 그냥 아주 예. 자, 첫 번째 비디오 그러면 도읍제 비디오죠? 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껍질 속에 숨겨진 과학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아, 배부르다. 커피 좀 먹을까? 아니 이거를 안돼 흰색 옷인데 뭐야 아니 여기는 또 언제 흘렸어? 아니 여러분 이거 저만 이래요? 저는 꼭 흰색 옷만 입으면 이렇게 국물을 흘려가지고 꼭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집에 흰색 옷에 얼룩 묻은 게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거 다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룩엔 얼룩.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선생님, 제가 그 옷에 커피를 먹다가 쏟아가지고 아, 혹시 염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천연 염색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얼룩진 거는 다른 색으로 좀 더 예쁜 색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네. 바꿔볼까요? 네네. 네, 예. 일반 염색과 천연 염색이 그 염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일반 염색이라는 거는 색소를 그냥 물에 풀어서 염색하면 뭐 다 잘 돼요. 근데 이제 천연 염색은 재료에 따라 발효시켜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즙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염색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노랑은 치자, 빨강은 소모, 그 다음에 파랑은 쪽이라는 거로 할 거예요. 이거 한 두 숟가락 넣어서 먼저 녹일게요.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을 펼쳐잡고 앞으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염색하는 방법이 너비하죠. 과정이 조금 단축돼서 짧게 나오지만 네.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정성이 많이 네, 들어가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께 배운 천연 염색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커피 묻은 이 뭐 폴라티가 재질이 폴리래요, 폴리. 소목,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염색을 해볼까 합니다. 색깔이 좀 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 매염 작업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고기에다가 잘 갑니다. 감과 색깔 예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되게 염색이 잘 예쁘게 됐으면 좋겠네요. 섬뜩 솜짓. 이 재질에 따라서도 또 염색되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완성! 커피 자국 안 보이죠? 묻혔어, 묻혔어.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짜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마소재의 셔츠를 준비했는데요. 이 마소재의 셔츠는 제가 쪽을 이용해서 한번 천연 염색을 해볼 거예요. 쪽은 환원염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염색을 하려면 수용성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발효하는 게 수용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 바로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 많이 휘저으면 산소가 들어가서 색깔이 얼룩이질 수가 있대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짜고 산소에 닿으면 점차적으로 파래질 거예요. 지금은 녹색 같은데. 오, 그러네. 신기하죠? 신기한데? 저게 산소랑 만나서 저렇게 바뀌는. 이제 한번 헹궈볼까요? 색깔이 아주 곱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매연 과정을 처리하는 것과 처리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궁금해져서 마소재 러닝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백반 처리를 하고 하나는 백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한번 천연 염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연 처리 한 거랑 안 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독질 씨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에휴, 집에서도 안 하면 손 빨래돼. 심지어 찬물이라서 손 시려워요. 갑자기 태진 MC님 옆자리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제가 이제 천연 염색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몸 다 바쳐 머리카락을 한번 천연 염색을 시도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제 머리카락이 마침 탈색한 머리카락이라서 뭔가 머리카락도 염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진짜 목에 붓을 담그듯이. 아이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나 양파 껍질로도 천연 염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우, 예뻐. 아까 이거 화면에서 봤던 것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진짜로 매대에서 그냥 핑크 색깔 폴라티 재질의 변화는 없죠? 네, 재질의 변화는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네. 백반 처리를 한 그 러닝. 근데 왜 이게 얼룩이 졌지? 누가 밟아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빨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짝 이 부분만 빨래 비누를 했더니 네. 좀 색깔이 빠졌어. 이 바지는 뭐예요? 이 바지는 이제 우와 대박이다. 단반으로 염색한 건데 나 이 바지 입은 사람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서 봤어.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데 이게 치자로 염색한 노란색. 치자. 네. 예쁘다. 그리고 이게 그 소목으로 염색한 빨간색인데 우와. 이게 좀 이 바지 소재가 좀 염색이 잘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약간 자주색으로 좀 변했어요. 그게 더 예쁘다. 어떤 제가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신 추천을 거예요? 추천을 좀 해드릴 네. 오케이. 약간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요. 디자이너. 우리 모델 분들한테 이제 입히고 런웨이를 좀 네.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우리 모델들이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예. 여기 잠깐 계세요, 선생님들. 네. 와. 기대된다. 야,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냐? 모델들 나와주세요.
나 완전 멋있어.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뭔가 세바토스 같은. 이상해. 아, 쑥스럽다. 이거 웃겨, 맞네. 약간 쇠고기로 만든. 아, 웃겨. 이게 런웨이처럼 걸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팔이 너무 불편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파주 패션위크. 자, 기대되는. 파주 패션위크. 자, 기대되는. 아, 훌륭해. 훌륭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옷을 너무 잘 살려주는데? 자, 앙드리기 포즈 가야죠. 다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아우, 나 못 본 걸로 할래. 우리 앙드리기 해야지. 앙드리기 괜히 하고 싶고. 야, 진짜 촌스러워, 지금 봤지? 대박 촌스러워. 제 맞았습니다. 아, 먹혀. 나는, 나 이 옷 줄 수 있어요? 아유,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죠? 나 괜찮은데? 깔맞춰진 것 같아. 옆에서 보면. 야, 나 노란 바지 좋아해. 여기 셋은 그 달려라 하니의 개주 선수들 같아요. 저희들의 패션쇼 귀엽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천연 염색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패션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설명해준 도읍지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진짜 과학은 영역이 무한대인 것 같아요. 패션까지 선보이고. 와, 아무튼 이 염색이 생각할수록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색깔을 바꾼 거면 과학보다는 미술 아닌가요? 그러니까. 색채 미술? 이 염색 과정 안에 엄청 많은 과학과 화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염색에는 반드시 과학이 담겨져 있죠. 그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몸에 입혔던 천연 염색이 있죠. 네. 바로 봉숭아 물들이기입니다. 아, 봉숭아. 예, 봉숭아를 그냥 빠서 물을 들이면 잘 이렇게 안 묻어나는데, 네. 여기에 백반을 조금 넣어서 빠으면 굉장히 색도 오래가고 손톱에도 잘 입히고 이게 발색도 잘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백반 같은 것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천연 염료를 잘 흡수하게 해주는 거죠. 매염제가 네, 매염제. 되는 거죠, 백반이. 네. 두 번째 비디오 만나볼 차례인데, 아, 탈수기. 예. 그러니까 탈수기에 들어가는 그 원리 중에 하나로 실험을 하고 왔어요. 도읍지 거보다 재밌어요? 예. 바로 옆에 있어서 좀 그런데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도읍지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고. 알겠습니다. 자, 1분 과학이 비디오는 언제나 기대가 돼요. 어떤 과학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디스코 팡팡? 월미도예요? 월미도 아니면 실내. 아, 실내. 영등포 아닌가요? 맞아요. 저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오, 진짜? 네, 제가 저쪽에 살고 있어요.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나가려고요? 네.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오실지. 야, 못 나간다 이거. 이제 원심력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으로 걸어가세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오, 뭐 하는 거야? 아니,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탈출! 한 곳을 쳐다보고 계속 걸으면 돼요, 그냥. 한 곳을 쳐다보고. 동일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는 힘을 계속 유지하면은 유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갔어. 기분 좋아요? 아니, 좋은데요? 진짜 어지러워 죽겠네요, 이게. 자, 그 유명한 디스코 팡팡을 드디어 한번 타봤거든요. 또 이거 보시고 제가 실험 안 하고 놀러 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의 실험 주제가 원심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원심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디스코 팡팡을 타봤어요. 원심력이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관성력을 말해요. 즉, 회전하는 무게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에요. 바로 이렇게요. 뭐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원심력으로 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컵 하나 더 추가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심력의 힘 간다! 오! 오, 무거워졌어. 아까보다 두 배로 무거워졌어. 자, 한 방울도 안 쏟아졌고 처음 위치해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두 개 맞고 한 개 더 추가. 과학을 믿기 때문에 전혀 겁나지 않고 전혀 걱정되지 않고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갑니다! 우! 이야! 우와, 우와, 진짜 무거워, 이거. 충분한 힘만 주어주면 원심력 때문에 절대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와, 아, 그대로죠, 그대로. 위치도 안 변하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디스코 팡팡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몸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의자 쪽으로 밀리게 된 것 역시 원심력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원심력을 활용한 기구들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탈 때 360도로 회전을 해도 떨어지지가 않는 것 역시 원심력 때문이죠. 원심력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탈수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탈수기를 만든다고요? 탈수통이 바로 이 탈수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탈수기를 다 만들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심력을 이용한 간이 탈수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전에 제가 직접 빨래를 짜서 이 간이 탈수기가 더 성능이 좋은지 제가 더 좋은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물에 적신 빨래들을 제가 준비해놨어요. 딱 2.9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운데, 나 진짜 추운데. 아니, 아니 화장실에서 빨래 시키고 한겨울에 지금 빨래 짜게 하고. 자, 이제 물방울이 제 힘으로 안 떨어져요. 아까 전에 2.9kg였죠? 오, 2kg. 자, 이번에는 간이 탈수기로 물을 빼볼 거예요. 물을 빼기 전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재볼게요. 딱 3kg 정도 되네요. 이걸 다 간이 탈수기에 넣고 물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얼마나 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뭐 튕겨내고 있는데 오. 보겠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오, 진짜 탈수기 같다. 우리 나온다. 우와. 우와. 얼마나 잘 빨래가 됐는지. 2kg가 빠졌는데요? 아까 손으로 한 거랑 똑같네. 근데 원래 이게 더 물을 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아래에 구멍을 안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좀 덜 빠진 감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건조 역할을 제대로 하네요. 오늘 원심력으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어요. 디스코 팡팡도 타보고 물컵도 돌려보고 빨래도 탈수도 시켜보고 정말 원심력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음도 있고 딸기도 있고 탈수기도 있고 이건 뭐죠? 아까 그거 돌렸던 거구나. 뭐부터 해볼까요? 또 이제 아까 우선 되게 재밌게 봤던 네.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도전하실 분? 도전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아까 연습 한 번도 안 해보고 해봤는데 바로 된 거예요. 저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물 파손보단 뒤집어 쓰는 게 낫겠네요. 운동 신경은 좀 있는 편입니다. 오케이. 또 먼저 한 컵으로 해볼게요. 네. 저 갑자기 조금 떨리는데요? 좀 떨리죠? 저도 처음 했을 때 되게 떨릴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따랐잖아요. 네. 참고로 이 컵은 유리 컵은 아니고요. 플라스틱 컵이에요. 이거 주춤거리는 순간 다 쏟게 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가시고.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만 쏘. 안 돼요. 망상이 제가 쏟아요. 팔을 좁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리듬을 잘. 쭈뼛하면 안 돼. 도전. 오케이. 당당하게. 방금 리듬을. 방금 리듬을. 방금 리듬을. 이거 어떻게 놔, 근데? 나 무서워. 이거 어떻게 놔? 야, 잠깐만, 이거 뭐 테이프 붙었어? 간단한데? 아니야, 테이프 안 붙었어. 아, 난 리듬을 좀 타다가 할 줄 알았는데. 두 개 도전. 야, 멋있는데? 그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딱 붙어있지? 한 개 묶고 더블로 가? 네요? 묶고 더블로 가? 네, 이거 더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신감 붙었어. 나는 새 가슴이라서 못 하겠어. 근데 되게 화끈하게 하시네. 재밌다. 두 개! 도전나! 과학을 믿고. 야, 재밌어! 재밌어! 이게 되네? 세 개도 한다고, 세 개? 진짜 재밌어요. 미나니가 잘할 것 같아, 미나니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세 개 잘할 것 같아. 미나니 불안. 하나 해보세요, 하나만. 오케이, 하나로 먼저 해보시고. 하나만 해봐. 불안하다. 멋있는 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과학을 믿어. 잘 됐어, 잘 과학을 됐어. 과학을 믿으면 됐어. 이미 힘 작용했어. 됐어. 이미 힘 작용했어. 좋아. 좋아. 멈추기가 무서운데. 어떻게 멈춰? 리듬 타면서 멈춰. 리듬 타면서. 그렇지. 천천히. 미나니. 요거 1분간 요것도 될까? 이 병체도? 되죠. 될까? 네, 되죠. 요거 누가 해볼까? 무게가 지금. 야, 무거울 뭐든. 뭐든 된다고? 뭐든 돼요. 이게 미나니 올려놓고 해도 될 거예요. 미나니. 저희 누가 멋지게. 아까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야, 이게 된다! 이거 멈출 때 더 힘들 것 같은데. 와. 이게 어떻게 돼? 신기한. 나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야, 해보세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겁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 정도면 어때? 태진님은 바지가 젖으셔도 일단 여분의 바지가 있을 텐데. 그렇지. 너무 짧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집에서 해봐도 되겠어요. 오! 야! 빠밤! 아! 휴지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해봤고 네. 얼음이랑 딸기랑 이거는 뭐예요? 이게 탈수기잖아요. 원심력을 네. 이용한 탈수기. 네. 제가 어머니가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걸 탈수하는 걸 봤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샐러드 이런 걸 탈수하는 걸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로 한번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과일 주스. 생주 빠는 걸로요? 세차장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칵테일이? 아니요, 이거 새 거라서. 새 거라고? 네. 이거 어떻게 알아? 새 거가 아닌. 새 거 냄새가 나긴 하네요. 약간 가솔린 냄새 나는데요? 한번 저기 세척을 했네. 완전 천연 주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이 먹어서. 진짜 기발하다.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얼음은 뭐야? 얼음도 넣어서 차갑게 만들려고. 슬러시. 네. 맛있겠다, 근데. 맛있긴 맛있겠어요. 일본 과학의 손맛으로. 느낌 이상하다. 왜요? 이렇게 잡아본 적 처음이라가지고. 탈수기에 딸기 넣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이 비주얼 보세요. 왜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넣는 거 같아. 진짜요? 진짜 그 싱크대 하수구 같아요. 안 돼. 아니 이거를 짜서 그 옆에 주스를 따라 마시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얼음을 여기다 안 해놔요? 얼음도 다 녹았고 지금 막 이게 또. 아니 너무 이거로 눌러야 돼. 아니 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과학을 위해서? 벌써 나온다. 이거 눌러요 이렇게? 여기다 해 아예 여기 할. 그러네. 야 뭐야? 아, 내 손으로 한 게 이렇게 지금. 네, 손으로 한번 압력기 들어가서. 이거 넘치겠다. 돌릴게요. 야, 조심해. 딸기 튀어. 아, 왜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와. 아 이건 딸기한테도 미안한 거야. 딸기 입장도 안 들어보고 탈수기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말라 있나 안에? 어느 정도 말라 있겠죠 수분이. 아, 잼처럼 잼처럼. 네, 맞아. 찌꺼기만 남아 찌꺼기. 어. 탈수기에 들어간 딸기가 콸콸콸. 됐나? 어 좋아. 자 그럼 우리 세계 최초 탈수기 딸기 칵테일. 이 맛있고 귀한 걸 네. 먹을 사람을 정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해보도록 이긴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먹는 건가요? 이긴 사람이 먹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어 하니까. 아, 이거는 복을 많이 쌓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긴 사람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기고 싶다. 자. 이기고 싶대. 안 내면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제발. 어 졌다. 이겼다. 내가 이기면 돼? 네. 알겠어. 아 정말 부럽다. 남자는 주먹.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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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진짜 맛있는 거! 와, 탈수기 맛이. 야, 머리카락은 왜 들어가 있어? 아, 맛은 있어! 어, 딸기 맛은 없어. 딸기 향에 탈수기 맛이 가려졌어. 오, 야,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뭐, 근데 먼지 같은 거 있어. 네, 그리고 이거는 딸기 쪼가리예요.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만나본 실험들 진짜 재밌었고요. 아주 크레이지한 그런 실험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빅민과 미나니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빅민? 제가 좀 숨겨왔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운동신경이라던가 그런 아주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안 될 수가. 운동신경. 미나니도 자신 있어요, 다음 주에? 네, 저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예. 아주 섬세한 작업을 거쳐서 실험에 성공을 했거든요. 와, 진짜 장기간 촬영했네. 네. 14시간. 이야. 아, 다음 주에 저희가 빅민과 미나니의 실험으로 더 재밌는 시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릴 테니까 유튜브 생중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본방사수도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정도 안 가냐, 이거. 아이고, 사부님. 내 실험 만들어주세요. 과자에 기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볼 건데요. 과자 속에 있는 기름들을 추출해내죠. 과자에다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옷도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아, 러닝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니까. 난 요거 한번 입어볼래. 미나님한테 잘 어울릴 거. 어, 또 있다, 옷 또 있다. 아, 있어요? 여기 봐. 어, 야, 빅민. 커져요. 가위 있어요? 좋아. 아, 훌륭해. 너무 잘 살려주는데?